안녕하세요, 왕상입니다. 저희는 지금 파타야, 태국 파타야, 여기 무슨 호텔이? 자인 호텔. 자인 호텔. 예. 앞에 있는. 예. 여기 굉장히 카페가 진짜 이쁩니다. 예. 이뻐요, 진짜로. 카페인데, 와, 사람들 진짜 많네요. 여기 완전, 지금 관광지다 보니까. 명소, 커피숍인데 무슨 꼭 들려야 할 명소. 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저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좋은 놈 같아. 한국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놈 같아. 원래 왕탁이 원래 또 촌스러운 또 컨셉 아닙니까? 뭔가 부족한 듯한 IQ 130 합쳐서 내가 이제 80. 왜? 내 맘이 안 돼. 너무 높아. 너무 갔어. 아, 헤이요. 왠지 뭔가, 아, 이게 막 젊음이. 아, 젊음을. 막. 젊어지는 것 같아. 근데 느낌. 어제 밤에 새벽에 와가지고 하루 쉬고 점심 먹고 가죠. 네. 점심도 우리가 저 태국 이제 수완나폼 도착해서 픽업 이제 저희들을 그걸 뭐라고 하지? 픽업. 픽업에서, 가이드도 너무 잘해주시고, 대우가 너무 좋으셔. 아주.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대우도 너무 좋으시고, 호텔도, 너무 멋지러. 대대 공연 전문 가수. 한국을 버려. 우리 생긴 거 보니까, 사람들이. 근데 저희가요, 현지인 같아요, 느낌이. 특히 제가 현지인 같아. 얼굴이 까면서. 현지인 외계인. 오늘 몇 시? 우리가 한 7시? 7시 공연이 7시입니다. 근데 무대를 잠깐 봤는데, 와, 무대도 크고, 와, 좋더라고요. 예, 진짜 박살 한번 내고, 박살 내고, 무사히 한국으로 네. 가도록. 한국 가서 뵙겠습니다. 예, 왕탁이었습니다. 태국 화이팅!